보물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른들의 보물은 모두가 다릅니다. 장난감, 게임, 집, 돈, 명예, 권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하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보물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보물은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기도는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제를 받으실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제가 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조용한 곳, 은밀한 곳,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방에서, 차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할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려는 것은 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으로 뜻을 이루며 매일 먹는 것과 죄와 시험에서 승리하라.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 그리하며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나의 보물입니다. 기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가 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진정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나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